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잘 지냈어요? 좀 네. 한국은 좀 이런 시간이긴 한데, 아니 좀 많이 이런 시간이지. 조명을 끄는 게 요즘에 제가 즐겨 듣던 노래로 이렇게 고민이 상담되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가 나는지 전혀 모르겠어. 댓글이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지금 콘서트를 마친 맞습니다. 잠시만요.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층도 다르고 얼굴만 아는데 어떻게 뒤에. 친해질까요? 좋아하는 남자가 아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이렇게 댓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썼는지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기 썼는데 엄청 복잡했어요. 마음도 그렇고. 기다려봐요. 앞으로 할 콘서트도 그렇고. 손님? 한입 먹고.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질문이 뭐였죠? 뭔가 내가 대화가 다른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뭔가 뭐? 말을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일단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을 다음 질문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은 걔는 공부도 잘하고 이제 운동도 잘하고 다 했는데 요즘 또 뭐 하지 내가? 저는 그냥 그저 그런대로 평균이었거든요. 요즘 내가 뭘 하네. 걔랑 저랑 친하다가 요즘 맞아요. 책도 읽으려고 해요. 저를 약간 자기 친구로는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자기보다 조금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 읽어서 그거를 느낌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좀 그렇게 있다가 걔 친구 생일 때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이땡땡이라는 친구가 제 마음 무슨 뜻인지 알죠? 생일 파티를 할 거다 라고 학교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딱 되고 나니까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생일 선물이 문화상품권 그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다들 문화상품권 사와 그래야 뭐 우리 생일 파티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제가 걔 친구 생일 때 문화상품권을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저만 위치를 안 알려 지금 한국은 잠시만요. 눈치 안 보고 잠시만요. 노래를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잖아. 그게 전 노래방이 아주 좋은 점 같습니다. 한국방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에서 우리 마주치면 인사해요. 근데 어디 노래방 갈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웃긴 질문이 좀 많네요. 왜 자기가 싫냐? 여기는 이제 1시 다 돼가거든요. 1시 왜 자기가 싫을까요? 잠시만요. 학교 성적 어떻게요? 라는 이제 그게 있네요. 학교 성적 솔직히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말이시지만 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잘한 거 맞나? 아, 내가 말을 좀 더 잘했더라면. 한국은 그것 그 일 때문에 약간 서먹서먹했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러시겠네. 때문에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 V앱은 언제 할지 몰라요. 커피네요. 막 뜬금없이 찾아요 제 V앱.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당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좋게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입밤 좀 달라요. 잠시만.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상대방이 많이 질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나는 나쁜 마음은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면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돌아가면은 저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인근이 다음 좀 노래 다음 질문 부르는 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돼요. 왜냐하면 눈치 안 보고. 아 저는 이제 노래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는데 눈치 안 보고 노래를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전 노래방이 아주 좋은 점 같습니다. 아우 한국 가면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에서 우리 마주치면 인사해요. 말을 좀 자주 이거 먹고 기운이라도 푸세요. 책 읽으면 말 잘 하시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 읽으면 말 좀 잘 하겠대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나도 좀 말 좀 잘하고 싶어. 놀리시네. 인생은 그 실패도 있으면 성공도 있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뭔가 말에 기승전결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땠는데? 어땠고? 어쩌다 어떻게 됐다. 여러분 으아 아 씻기도 너무 귀찮아요. 네 그 진짜 많네. 이대로 그냥 V앱 하다가 잠들고 싶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한 10분 정도 있었고요. 어, 정말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데 어때요? 취업 면접을 볼 때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태영아? 너무 떨릴 때 어떻게? No talking time. 고등학생인데 왜 저한테 태영이라고 하시죠? 난 23살인데. 왜죠? 왜지? 댓글도 잠시 멈추고 내 말도 잠시 멈추고 모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나 봐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마음을 비우고. 미국은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미국만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취업 면접 때문에 아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재밌지. 너무 떨리는데? 뭔가 V앱 켜놓으면 심청원 한다? 시간이 되게 잘 가요.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벌써 30분 지났어. 30분 다 돼가네. 해결됐나요? 됐어. 아우 댓글이 안 보여. 어우 잘 보인다.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 영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실 방법이지만 만약 한국 가면 영어 배우고 먼저 사과를 영어 하세요. 선생님 솔직히 영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만약에 이름이 아미시다. 안녕하세요. 굿나잇.